왜요? 블레바드. 유술쟁이님들 안녕하십니까. 자,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드라이버 무스를 사용을 한 칵테일, 세 번째 칵테일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오늘 칵테일은 되게 유명한 칵테일과 이름이 굉장히 비슷해요. 자, 바로 보여드릴게요. 이 칵테일의 이름은 블레바드. 블레바드 맞나? 네, 블레바드. 아마 칵테일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제가 블레바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, 불바르... 불바디에 불바디에랑 이름이 되게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. 이게 블레바드라는 거는 이제 프랑스어로 그런 큰 길, 대로변을 뜻하는 거고 이제 불바디에 되게 유명한 거죠. 네그론이랑 굉장히 비슷한 뭐 그런 칵테일은 이제 블레바드 뒤에 이제 사람형이 붙은 거예요. 그래서 불바디에. 저 프랑스어를 잘 못해서 대로변에 서 있는 사람, 뭐 건달 이런 걸 뜻하는 게 이제 불바디에고 이거는 그 대로변을 말을 하는 블레바드. 블레바드 이름은 불바디에랑 비슷하다고 했고 만드는 방식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. 스터로 만드는 건데 버번 위스키가 들어가고 특이하게 오렌지 리큐르, 그랑마니엘 이 들어갑니다. 그리고 드라이 버무스와 앙고스트라 비터, 그리고 오렌지, 그리고 박대리가 좋아하는 체리까지 들어가는데 만드는 방식은 맨하탄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맨하탄처럼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메이커스 마크, 매막이죠? 메이커스 마크를 기주로 사용을 해서 이 블레바드 칵테일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스터하는 칵테일도 항상 믹싱 글라스를 차갑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. 버번 위스키 좋아하는 박대리가 버번 위스키를 되게 좋아하더라고. 잘 맞죠? 대부분 버번 위스키 칵테일은 박대리가 되게 좋아하더라고. 자, 메이커스 마크를 먼저 60ml를 따라줍니다. 그러고 보니까 요사장TV 채널에 나온 칵테일 중에서 그랑마니엘 들어간 게 BO12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등장을 했네요. 그랑마니엘 15ml, 드라이버무스는 30ml. 앙고스트라 비터는 2대10. 한 번 더. 자, 이 상태로 스터를 해주시면 됩니다.
차갑게 칠링한 마티니 글라스에 스터를 한 블레바드 칵테일을 넣어주시고 오렌지 필 여기 레시피에는 특이하게 체리를 두 알 완성됐습니다. 블레바드 드셔보세요. 짠. 이거 맡아본 향인데? 왜 올드패션드 향이 나지? 진짜 너무 신기한데? 맨하탄? 맨하탄과도 굉장히 비슷하죠. 모기가 이렇게 날아다녀. 겨울인데. 그래서 다들 기어들었나 봐. 왜요? 블레바드. 큰 그림. 들어요. 들어요. 준비한 건 얼마 없는데 들어. 제일 좋아. 박철이 내가 탐하지 말래. 뭐 두 개를 동시에 먹어. 이런 욕심쟁이. 술을 먼저 먹고 먹어야지 안주를. 바나나 향도 난다. 마지막에 입에서. 메이커스 마크 때문에. 맛있어? 네. 뺑기쳤잖아. 체리를 먼저 먹었잖아. 아, 뺑기쳤다고? 한 녀먹은 먹을 때마다 체리 하나씩 먹을 여자야. 무슨 맛 나? 어때? 괜찮아? 괜찮아? 박대리가 버번 위스키 베이스 칵테일을 되게 좋아하더라고. 나는 버번이랑 잘 안 맞아서 내가 바나나 향도 나고 일단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나는 지금 입에 가장 끝맛 남는 향이 바나나 향이 좀 바닐라. 바닐라. 그지? 끝맛이 좀 바닐라. 바닐라 바나나 비슷해 느낌은. 참맛은 좀 약간 오렌지. 느낌 좀 그 에센스 때문에 조금 더 그게 있다 그죠? 향도 진짜 약간 올드패션 비슷한 그죠? 일단 향은 그 앙고스트라 비터랑 저 그것 때문이지 오렌지 향은 좀 많이 나. 올드패션드랑 비슷한데 그 올드패션드의 그 단맛은 조금 없어요. 근데 그 올드패션드의 그 없어진 단맛만 빠지고 그 쎈 맛은 아직 남아있긴 하거든요. 근데 그 피치 누나나 박대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이게
맛에 맨 처음에 막 먹었던 그 입에 들어간 맛이랑 그 다음에 목 넘길 때 맛이랑 그 다음에 말할 때 있잖아요. 말할 때 그 누나가 말했던 그 바닐라 향이나 바나나 향 비슷한 게 되게 있어요. 나지? 달달한 향이 있어요. 목에 남아있어요. 목에서 네. 계속 올라와 이게 향이 계속 말할 때마다 어? 이게 이 향이 이게 딱 바닐라 아니면 바나나 딱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숙취 올라오는 것 같아요. 들리건 바나나 그 초록색 바나나 있죠? 여보세요. 들 아니고 덜 익은 바나나. 덜 익은 바나나. 들 아니고. 박사리 잘 맞나 보네. 괜찮아? 네, 저 얘가 제일 괜찮아요. 아, 진짜? 나 첫 번째 게 제일 괜찮은 것 같아, 나는. 다 취향이 이렇게 다릅니다. 이렇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이거를 댓글 찾아냅니다, 여러분들. 어떤 분이 추천하셨는지. 너무너무 좋아요. 이런 다양한 술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, 여러분들. 치치예요. 뭐라고?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징그러워.